다행히 부처님께서 우리 세계에 오시고 그러셨어요. 그 고통이 원인이 있어요.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. 우울증에 빠지거나 행복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우리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요.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것은 고통이 원인이에요. 그 원인이 제가 있는 거 싫어해요.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싫어해요. 제가 없는 거는 원해서. 그렇죠? 그거 어렵지 않아요. 우리는 다 잘 이해할 수 있죠. 나는 지금 무슨 뭐, 나 지금 발가락 없어서 나 발가락 없어서 아파서 아직도 있어요. 그러니까 발가락 아프니까 나 아픈 거는 싫어해요. 아픈 거는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고통 받아요.